그렇구나. 지금 새벽이잖아. 지금 물 올랐지. 그니까 여기 꺼내는 거 아니야. 물 올랐네. 모자 그니까 말씀하세요. 여자 만나면 보통, 아, 나는 내일 현승 궁금한데, 첫 만남에 성까지 모텔에 간다고? 30초 말이 돼, 그게? 남았습니다. 되냐? 모텔 가자, 이러면 그거는 여자들이 따라가. 아예 말을 들어봐. 그거는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첫 만남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눈 맞아서 술 마시다가 이제, 아, 근데 술 마시다 가지 않나 대부분? 수색할 시간이군요. 아, 첫 만남에 그러면 모텔은 둘째치고 술을 마셔? 술 마시는 거지 아, 이제. 진짜? 술 마시고 이제 알딸딸한 상태로 서로 이제 호감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귓방망이 맞으면서 가는 거지 이제. 귓방망이가 뭐야? 왜 그래? 첫 만남에 술을 무적 마신다고? 미니언들이 아, 귓방망이가 뭐야? 진짜 몰라. 아니 얘기하지 말고. 귓방망이가 뭐냐고. 그냥 진짜로 저기요. 맞는 거야? 아 아니지. 뭔데, 그럼? 몽둥이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 야만의 몽둥이. 나만의 몽둥이면 당연히 그거지. 뭐? 그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뭔데? 방출의 마법동, 마법봉. 성 때문에 방출의 마법봉 생각이나. 바짝 추적 중.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애니는 많이 때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안 때리면 내가 스턴 갖고 있어서 저쪽이 유리해지거든. 근데 계속 누가 쓰지? 때리면은 경험치를 못 먹어. 스턴을 쓰려고 해. 근데 스턴을 쓴다고 이득이 아니야. 오즈님 18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턴을 최대한 빼야 돼. 그리고 쟤네 왜 이렇게 지금 빠져있냐? 존나 맞았어. 경험치 못 먹어.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아 이제 안 와. 쟤 근데 뭐야? 영화관을 가서 나는 첫 만남에 영화관 가는 건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서로 영화 취향이 다르잖아. 서로 영화 취향도 안 맞잖아 일단. 서로 영화 취향도 안 맞고 한 사람이 지루할 수 있어 같이 맞지 않으면. 근데 같이 맞다고 해도 서로 대화를 못 하잖아. 난 대화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난 얘기 되게 많이 해 만나면. 그러니까 카페를 가라고. 만나면 얘기 존나 많이 해.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 영화를 보면. 그래서 영화 별로인 것 같아. 대비를 해두는 게할 좋을 거야. 얘기가 없어? 첫 만남에 난 있는데 많은데 나는 할 얘기? 첫 만남이어도 할말 없어서 영화 보는 거야? 난할말 많아. 난 대충 하면 되잖아 그냥. 카페 가세요, 카페. 샤워도 가능이야?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길을 질질 정확한 싸냐? 물건 있죠. 몰라 나도. 야, 근데 여자들은 다말 많지 않아? 여자들은 말 많이 해서 자기랑 코트가 잘 맞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 많아 보통? 말 보통 많지. 10명 중에 몇 명이 말이 많은 여자가 몇 명이야? 여덟, 보통? 아홉, 여덟이야? 여덟, 아홉. 진짜 그 정도야? 여덟, 아홉이 수다를 겁나 좋아하지. 뭘 좋아해? 응? 뭐를 좋아한다고? 수다를 좋아한다고, 수다. 아, 수다. 아, 뭐 이상한 거 생각하려고 그래갖고. 나 술살이라 그런 줄 알았어. 가자. 안 가도 될것 같아. 세스 복수다. 만남 장소를 모텔로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돼, 그게? 아니, 저거는 진짜 그냥 장난치는 거고 방송이니까 카페 많이 간다니까, 진짜로. 카페에서 많이 만나지. 여자 몇명 만나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님보단 많이 만났어요. 저는 안 만나봤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많이 만나봤으면 내 얘기를 하겠지. 안 물어보고. 얼마 만나봤어? 대충. 방송이잖아. 참 대충.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해. 대충. 아, 개인적으로 얘기해. 방송이니까. 아, 근데 진짜로 카페에서 만나지, 거지. 아, 카페 같은 데서 야, 얘기할 DVD방, 수 여자한테 DVD방 가자, 이러면. 그니까 요즘 나는 모텔을 혼자 간단 말이야. 왜냐면 있구나.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뭐 인천 그 아는 형 만나러 인천이나 뭐 친구 만나러 서울 가거나 그러면은 막차를 못 타면은 올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모텔에서 자주 그건 나한테 전화. 자. 아, 못 잡았네.
잠깐만 이거 좀 잡고 말할게요. 새끼들 2대1 한번 떠야겠네. 형님 형님 자 아직도 안 갔어? 앨리스? 나는 모텔을 혼자 자주 가는 편이야. 왜냐면 내가 언제부터 가게 됐냐면 내가 집에서 원래 방송을 못했었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눈치가 많이 보여가지고 부모님이 자꾸 내가 그래서 내가 스폰비도 많이 스폰도 내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 어느 정도 버니까 그 혼자 산다 그랬단 말이야. 내 엄마가 나가지 말래 집에서 그냥 하래. 근데 그 전에 내가 PC방에서 방송했거든. 시끄러우니까 방송한 거 마이크하고 집에서 못해서 PC방에서 했었는데 PC방에서 다음날 내가 방송 늦게까지 하잖아. 다음날 막 6시 8시 그러면 집이 너무 먼 거야. 피곤하고 집에 들어가 힘들고 그럼 바로 옆에 모텔 있거든. 근데 대실이 15,000원인가? 그래 2만원 막 이렇게. 근데 그거 내면은 10시간을 잘 수 있어. 들어가서 12시간을 잘 수 있는 거야. 사기 아니야 사기? 들어가서 자고 무슨 침대 있고 TV 있고 컴퓨터 있고 샤워할 수 있고. 근데 그 시간대가 맨날 6시 이후잖아. 아침 지나고. 그래서 난 거기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방송하러 가고. 모자 맛을 보실래요? 아 2시간 하는 것도 많아? 아 진짜? 아 우리 집 주변 그 PC방 주변에는 다 시간이 길어.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말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데이트 할 게 없잖아. 여자친구랑 많이 할 게 없잖아. 근데 너무 추워 덥거나 그러면은 모텔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실해서? 그렇게 말하면 있지. 그렇게 말하면 쭉 싸대기 맞나? 아니 근데 그게 이해를 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잖아. 우리 지금 막 되게 걷기도 그렇고 밖에 있기 좀 그런데 모텔 가서 쉬자 대신 싸다 이렇게 말하면은 10,000원씩만 내면은 카페에만 앉아 있어도 커피값 얼마야 카페에만 앉아 있어도.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침대도 있고 얼마나 좋아. 침대도 있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막 히터 빵빵 따뜻하고 TV도 나오고 영화도 볼 수 있잖아 TV로. 게임도 돼 요새는. 그래 게임도 되고 마실 것도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카페만 앉아있어도 가격 똑같은데. 그럼 거기 가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요새는 많이 그렇게 하지 요새. 근데 여자들한테 이거 모텔 가서 실례 이러면은 막 무슨 하면 싸대기 맞는 거 아니야? 아니 표정이 중요하지 목소리랑. 가자 이제. 그리고 그 정직한 아이템도 주잖아. 뭐 아이템. 그게 아이템이야? 아이템이지. 필수템이지. 하여튼 아이템이잖아. 아니 그건 아이템이 아니야. 그거는 필수야 필수.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 끼덕끼덕 하지 마요 님들. 아 왜 웃고 있어. 하여튼 그래서 나는 뭔가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했어. 나는 그냥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해. 아 18개 감사합니다.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텔에 가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어 나는. 아 근데 요새 벌써부터 그런 것까지 걱정해? 아 나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맨날. 적을 처치했어. 아 왜 안 봐? 미안해요. 존나 때리고 뭐래. 있는데? 나 엔지랑 맞다이 중이야 지금. 애니 존나 때리고 있는데. 맞다이 중이었어. 아 짜증나. 애니도 잡는 건데. 하여튼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돈 전략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거기까지 왔어. 아 고객님 열어올게 감사합니다. 시간 썼다. 죽겠는데? 아이씨 죽으면 어떻게 잡아. 아 뭐 딜이 저렇게 많이 나와.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약간 돈 절약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즘 커피도 돈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커피 먹을 때도 그렇고 커피값 얼마야. 아우 너무 비싸.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생기면 바로 집에서
그 원두를 해가지고 아메리카노 제작하는 거야. 기계를 사가지고. 그럼 그 어차피 기계상 평생 카페 갈거 전략되잖아. 바짝 추적 중. 어차피 평생 카페 갈 거잖아. 자취를 어차피 평생 카페 갈 건데. 해야겠다. 어? 그거를 집에다 사가지고 만날 때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가지고 갖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딱 죽고 나서 우리 카페 가지 말고 이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이러면서 밥버거 집을 가는 거야. 그럼 밥버거 산 다음 모텔에 들어가. 모텔. 근데 내가 한마디 해줄게. 그럼 전략, 와, 전략 봐. 2만 원이면 뭐, 다 돼, 그냥. 데이트 아니, 값이. 나 한마디만 영화 해줄게. 보는데, 영화 보는 거 모텔로 해결되지. 쉬는 거, 어? 카페에서 커피 먹는 거다 해결돼, 2만 원으로. 와. 난 추격전을 장난 아니다, 진짜. 2만 원이면 다 해결돼. 영화, 그냥, 뭐든지, 그냥. 님.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들이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막 이러는 거는 그거야. 그냥 나뭐 이런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좋은 마우스를 쓸때 행복한 그런 느낌? 아니, 그것도 있어. 그 뭐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 밥버거가 싫다, 밥버거가 질렸다. 그럼 바꾸면 돼. 짜장면집 전화해가지고 간짜장 시킨 다음에, 알잖아, 그거 다들. 어? 간짜장 시킨 다음에, 응? 짬뽕 부으면 더 달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만들어 먹으면 돼. 미친다고요? 햇반이나 아니면 집에서 밥 퍼가가지고. 집에서 밥 퍼가면 처음으로 되겠다. 아이, 자, 나 천재인 것 같아. 미쳤나 봐. 처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없지. 어, 뭐야, 왜 이렇게 쎄? 아, 아, 나 진짜 말하느라 그러니까 바쁘니까. 애니가 겁나 세다니까. 아, 이지는 잘 물어봤는데 그니까 간짜장, 내가 말려줄게. 밥을 집에서 퍼와. 그 다음 간짜장을 시켜. 그 다음에 짜장을 반 정도 덜어가지고 밥에다가 비벼. 그럼 볶음밥. 짜장 반 넣고, 그 다음 면을 반을 빼. 짜장 반하고 면반 섞은 다음 면반 넣은 걸 짬뽕 국물에 넣어.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완성. 한마디만 해줄게. 평생 짬뽕하고 혼자 짜장 살고 싶어? 반하고 볶음밥. 아니, 평생 혼자 살고 싶어? 아, 왜? 아니, 평생 혼자 살고 싶냐고. 집에서 퍼온 다음에. 아니, 어, 그러니까 왜? 평생 혼자 살고 싶냐고. 그리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어쩔 왜, 수 아직 없지. 그런 건사 먹어야지. 삼겹살도 구워서 가져가지? 그런 건사 먹어야지. 아니, 사 먹어야지. 바짝 진짜. 추적 중. 아니면 집에서 버너를 챙겨온 다음에 모텔, 일단 중심은 모텔이야. 모텔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싸니까. 대질이. 밤에 가면 비싸잖아. 낮에 가. 버너를 챙긴 이봐, 다음에 삼겹살 존나 그냥 싸. 5,000원어치만 사도. 왜? 방을 구하세요, 그냥. 방을 구하라고. 그게 더 싸겠다. 학생 중입니다. 그런가? 방을 구하세요, 그냥. 채색할 시간이 없어요. 어? 방을 하나 보증금 내고 구해요, 그냥. 모텔은 그게 안 되잖아. 불 쓰는 게안 되잖아. 아니, 그니까 불 날까봐. 방을 하나 사라고. 아, 나 진짜 아, 진짜. 막 나가네. 아니, 얘네 템이 없는데 지금 애니가 혼자 다 하잖아. 아, 씨, 쓰리씨 뭐 하는 거야? 하여튼 나는 지금 이게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솔직히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얘기부터 끝내야 될것 같아. 난 지금 게임보다, 일단 이번 판은 게임보다 지금 얘기가 더 중요해. 난. 아, CS 잘 먹어서 괜찮아. 14분에 130개니까. 아, 모텔에서 뭐 하는 거 불법이야. 아, 나 여자친구와의 그 몸을 부비적거리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땀 흘리고 싶다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사랑을 똑같은 말인가? 사랑을 좋아요. 나누는 게? 하여튼 꽁이님 114개 감사합니다. 근데 114개 왜 내가 얘기하면 포탑이 허세고 파괴되었습니다. 이 일에 적합한 물건 있죠. 내가 얘기하면 허세래. 아, 하여튼 난 사랑스럽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아니, 뭐 봐봐. 하려고. 카페에서 커피를 사면 3,000, 막 4,000원 이러잖아, 아메리카노가. 네? 에? 네. 그니까, 비싸잖아. 야, 5,000원 하죠, 요새. 근데 집에서 만들면은 500원도 안 해. 그래, 집에서 만들면 500원도 안 해. 그냥 물에다가 그냥 조금 섞는 거야. 아, 나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 나는 여자친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사랑받겠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어. 아, 쟤 존나, 쟤 존나 못하면서 존나 잘하는 척해. 아, 진짜. 좋아요. 아, 근데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왜 이렇게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쟤? 안 생겼어.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조사해보도록 하죠. 그니까 지금 캬하 얘기는 밖에 아무데도 안 나가고 싶다는 거잖아, 집 밖으로. 그게 그 말이지 뭐. 존나 못하면 또 씨발 잘하는 척 하지 마라. 죽여버리잖아. 아, 쟨 또 왜 와? 아, 짜증나. 야, 카다디 났어. 아, 진짜.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더블 킬. 아, 뭔 169야. 아, 막 69에 맞추는 거 봐, 킬을. 아, 씨, 진짜.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까지 들어갔대, 쟤네는. 아, 킬 69에다 맞추지 마. 아. 반올림에서 70으로 해, 그럼. 아니, 키 174에요. 아, 잠깐만. 내 키가. 아, 174라고? 네, 내 키가 왜 174지? 잠깐만. 키가 174라고? 난 추격전을 실패라. 아, 진짜. 아, 이게 놀린 게 아니라. 템을. 가줍시다. 아, 이번 판은 유형무의 스태틱 스틱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제 맘이죠. 절대 그럴 리 없죠. 아, 근데 보통 아, 나는 진짜 밖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님들은 어떻게 해요? 밥 진짜 막 집에 밥이 하나도 없어. 시켜먹는 거 말고, 시켜먹는 거 말고. 아, 나가서 막, 나가서 사먹는 거 있잖아. 갈비 같은 게 먹고 싶다, 너무? 나가서 사먹는 거 있잖아. 고기 같은 거.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사람이 없어. 그럼 고깃집 가서 혼자 구워 먹어? 혼자 구워 먹어요. 그런 사람 있어? 저요? 나. 혼자 구워 먹는 거. 어우, 씨, 님 좀. 님. 아, 지금. 아니, 아까 애니상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 거 말해봐. 잠깐만. 듣더라고 했는데. 어. 아, 잠깐만, 이거, 얘기 좀 하고 가자. 아까부터 이거, 지금 세 번째 당했거든, 이거? 애니상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했잖아. 그거 말해봐. 애니가 들어올 때, 이즈를 내가 볼 수 있다. 아니. 아니야, 틀렸어. 움직임을. 아니야, 틀렸어. 아예 애초에 그냥, 애니가 못 들어오게, 이지가 못 들어오게 무빙으로 일단 제압을 해놓으란 말이야. 그리고 너네가 들어오면 난 너네를 역강강 칠 수 있다 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애니가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고 이지는 그냥 궁만 쏘고 앞비전 큐하는데 죽잖아. 이게 누구 잘못이야? 2대1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잖아. 이거는 뭐 2대1이나 마찬가지지. 2대1이나 마찬가지지. 이거는 똑같이 2대1이라고 뭐가 달라. 게임 끝난 거 같은데. 카사딘 8킬 먹어서 제가 나랑 문동원 씨에서 너무 잘 먹었어. 절대 그럴 리 없죠. 수색할 시간이 돼. 애니가 안쎄 하나도 별로 안쎄. 애니 몇대 때리면 죽어. 근데 쓰리씨가 못 도와주는 거야 지금.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내 방에 여자들 있으면 여자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바짝 추적 중.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아니 야, 애들이 막 여자들 여아저 여자요 저 여자 이러는데 아니 고추 달린 새끼들 여자인 갑자기 척해 소리쳐. 아 고추 달린 여자들 씨아 조사해 보도록 하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전장의 지배자. 아 일단 템좀 사볼게요. 템 좀. 좋아요. 얼건 같네. 여는도 없이 아 여는 갔구나. 파랑이질 아직도 안 해. 별론데. 모자 맛을 보실래요? 아 그냥 궁금해서 어. 다들 핸드폰 연락처는 몇 개씩 갖고 있어요 보통? 핸드폰 연락처 몇 개씩 갖고 있어? 보통 숫자만 딱 써봐. 거짓말하지 말고 궁금해서. 보통 2-300개 갖고 있네. 2-300개 2-300개? 제발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어. 3억개 누구야 씨바이 새끼야. 글로벌하네? 어? 뒤진다. 수색할 시간이 됐네요. 와, 카타니 세다. 난 추격전이 좋다. 남자가 분위기 우락부락하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있으면 약간 섹시해. 중요한 것 같아. 많아도 안 되고 없어도 그렇고 약간 수색할 시간이 됩니다. 장근육이라기보다 나는 아 근데 내가 왜 남자 얘기를 하고 있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살았습니다. 아 존나 안 죽어. 아 걔 아니라니까 진짜. 바짝 추적 중. 슬림한데 단단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그 운동해가지고 억지로 만든 근육보다는 약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근육들. 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헬스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억지로 쳐 만들어서 막 그런 근육보다는 약간 자연스럽게. 헬스 모독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헬스 한 사람들은 근데 보면은 몸은 되게 좋은데 되게 힘이 센 경우는 별로 없던데? 힘은 되게 약하던데. 헬스 모독하지 마라. 힘센 사람들 많이 없던데. 그니까 헬스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 말고 근육 만들려고 헬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되게 몸은 좋은데 힘은 되게 약하더라고. 그거는 운동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님은 힘세요? 힘세요. 힘세요? 내가 보기에 님 매니저 74호한테 한 방에 나갔다 오실 것 같은데. 저 주짓수 3년 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매니저 74호한테 한 방에 나갔다 오실 것 같아. 아, 만나보면 알아. 시간은 없고 악당은 많고. 그러니까 매니저 74호가 어떤 애냐면 근육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게 뭐 있는 건 아닌데
그니까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지 힘이 진짜 세. 진짜 장사야 장사. 활동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그냥 곰이야 곰. 어 그냥 곰. 아 저는 별로 그 근육엔 관심이 없어요. 보는 것만 관심이 있지 만드는 건 관심이 없어요. 아 진짜 이거 지겠는데? 내 분신 나왔어. 내 분신 나왔다고. 이거는. 그래 곰이라니까? 님들 운동한다고 곰 이길 수 있어요? 어디요 곰이라니까 곰? 아이씨 저 이상형이요? 제 이상형 왜 알고 싶어요? 전 이상형 그냥 저 좋아해주는 여자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백현아, 백현아 널 좋아해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씨 나 석현 개새끼야 진짜 존나 사랑한다 미친 새끼야 죽여버리기 진짜 이런 정도로 사랑하는 거 진짜 완전 막 내, 나한테 미친 막 그런 모자 맛을 보실래? 전설의 제가 미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진짜 나 엄청나죠. 그러니까 나한테 막 집착하고 막 엄청 나만 좋아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딴 남자가 지나가는데 진짜 괜찮은 남자가 아 외자차 타고 포르쉐 타고 와가지고 슉 옆에 선 다음에 진짜 얼굴도 완전 원빈급이야. 내 작업 멘트 치는 것도 아니야. 어? 와가지고 말을 걸었어. 근데 빡쳐 날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여자. 아 그런 여자. 그런 여자 정도면 뭐 내가 언제 여자 많이 만났다 그랬나? 그런 여자 없어? 그런 여자 없어? 어, 그러니까 없어, 없잖아 이거. 그런 여자 어? 없지 내가 왜 여자를 안 만난 줄 알아? 그런 여자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만나는 거 아니야. 남자랑 여자랑 사고가 약간 다르지 않아? 남자들은 지나가는데 진짜 이쁜 여자가 저 그쪽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얘기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막 약간 막 이렇게 야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부비적하면서 약간 원나잇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럼 배포하잖아요 남자들은 거의 진짜 막 전지현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바짝 추적 중. 안 그래? 하지 않아? 근데 아 근데 여자들도 똑같아?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접근하면 해?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여자들도 그래? 아 그래 똑같아? 아 그렇구나. 조사해도 그렇게 줘. 아 나한테만 지랄이 안 먹혀. 난 안 그래. 나는 지나가다 여자가 말 걸어도 길 알려달라고 해도 길도 안 알려줘. 나는 야 저기요 이러면 그냥 지나가.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니 알아 찾아가 이씨발 이러고 그냥 지나가 안 돼. 그냥 진짜 적의 업적을 파괴했습니다. 스마트폰 있는데 길을 왜 물어봐. 뒤질라고. 아 인신매매일 수도 있잖아. 나는 항상 모든 걸 조심한 남자야. 인신매매일 수도 있잖아. 저기요 길 좀 알려주세요. 야, 길 알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수건 갖다 코를 딱 퍼프로 꿇고 있잖아. 뭐 뭐였지? 그거 마취제 뭐였지? 퍼프콜론 퍼프콜론? 아 꼬미님 삼성전기에 감사합니다.
그 있잖아 마치 하는 마치 마치제 있잖아 포로 시작했는데